고구마랑 가리비. 예. 오우야. 연탄불에 구운 꼼장어. 와우. 서른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요, 목포 구도심. 네, 여기 목포의 오거리입니다. 목포의 오거리이고요. 여기는 이제 목포에서 좀 유명한 제과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자주 가는 덕인집.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약간 이쪽 주변에는 목포 약간 전통 있는 좀 오래된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또 볼거리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 오거리 식당 전에 한번 제가 찍은 적이 있는 곳인데 여기 궁전생 거기 저거 뭐야? 잠시만요. 야. 야, MBC 새로 이전한 사옥인데, 야. 병수 형이 또 저를 또 띄워주셨네요. 아유. 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MBC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 일요일까지 한국축제를 개최를 하거든요. 목포에서 삼학교 쪽에서 개최를 하는데 저랑 홍사운드님도 출연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희랑 축제를 좀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10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한국축제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포 한국축제 즐기러 많이 와주세요. 고대교가 안으로 보이는. 자, 일단 아주 기가 막히죠, 뷰. 바다 보이는 데서. 아유, 낭만이야, 낭만 아주 그냥. 자, 일단은 술을 이제 주문을 했고, 이제 기가 막히게 생새우 몇 개 까가지고, 회로 한번 좀 한 잔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이 대가리 있죠? 이쪽 부분을 손으로 잡고 그냥 이거 툭 잡고 이렇게 뽑으면 네, 이렇게 내장이 같이 나옵니다. 아유. 자자. 자, 인달에서 기가 막히다. 자. 수 뽑으면 내장 뽑히고. 네. 네. 흥글한 게 진짜 좋아요. 아. 아. 야.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자, 회하고 어우 개불 멍게, 야, 키조개를 비롯한 꼬막이랑 가리비. 예. 방어에 한 잔. 사사. 오우야. 생으로 먹으면 생으로 먹은 대로 매력 있고, 아직 좀 소금구이를 먹으면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맛이 좋고, 지금 이 철에 새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부족해. 야, 이 맛있는 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 제삼을. 아, 참. 아, 이건 전복. 아우. 아, 아, 또 기름 좀 광어 지느러미 한 잔. 네. 아이, 사자. 넌. 소금 위에 구워지면서 어우, 은은한 짭짤한 맛도 딱 좀 잘 입혀졌고 아, 굉장히 훌륭합니다. 좋다. 바로 뒤에 딱 바다도 보이고 아, 개 막힙니다. 아무튼 어. 요것도 소주 안주에 또 요건 포기 못하죠. 멍게, 아유. 이번에는 딱 진짜 새우 본연의 맛만 한번 느껴봅시다. 껍질도 까가지고. 쏘서. 아, 지금 새우가 너무 맛있다, 지금. 아. 뭐든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해산물이야. 항상 제가 날 해산물이야. 항상 제가 좋아하는 영원한 그 소주의 어떤 좀 친구?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이 지금 구운 새우가 이런 날 해산물보다 자꾸 입에 더 들어가는 게 야 이거 제철 건 확실히 제대로 제철에 나오는 해산물은 다른 게 이길 수가 없네. 아 빠르게 소주 한 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우 자자. 소주가 아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금방 지금 또 떨어졌어요. 아우. 자, 기조개. 사사. 아우, 아우. 아유, 똥가리비. 국사 똥가리비. 야, 지금 바다뷰가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지금 되게 이뻐요. 목포대교 저쪽도 지금 불이 조금씩 켜지면서. 야, 좀 아름답지 않나요? 목포는 낭만이다. 아유.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우. 술은 확실히 또 분위기로도 먹는 것 같아, 진짜. 보면은.
여기 사장님이 그 꼭 서비스를 하나 좀 주시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기 그 이제 여기 연탄 불로 구운 이런 또 음식들이 또 되게 맛있고 또 유명하대요. 혹시 또 서비스를 또 주시겠다면 감사히 먹고 가는 것도. 자, 하나. 어이, 사사. 아. 잘. 야,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우 달걀도 맛있어요 지금. 아. 자, 이제 사장님 서비스로 주신 연탄불에 구운 꼼장어. 와우. 느낌 있네 또. 야, 이거 또 꼼장어. 자자. 아. 기가 막히네. 확실히 연탄불에 구워서 그런지 와우. 와. 특유의 그 연탄 훈연된 그 향 있잖아요. 입에 또 잘 들어오면서 아우 또 기가 막힙니다. 아우. 꼼장은 또 소주지. 아우. 아우, 매콤함 진짜 맛있다. 아우, 굿. 여러분들 여기가 좀 이제 주말이고 핫한 곳이라 이제 이쪽 바다가 보이는 이쪽 자리를 저 사람들이 좀 선호한 자리에 제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자리를 좀 양보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었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에서 항구축제가 진행을 하니까 거기 저랑 홍사운드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니까 저희와 함께 이 목포 항구축제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는 장소 정보로 확인하시고 한번 놀러 오시길 적극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지원해주신 목포 MBC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포 항구축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놀러오세요. 고맙습니다.